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종국 선교사님 연결됐습니다. 우리 김종국 선교사님은 현재 우리 KWMF 회장님이시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33년 선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고신내 선교국의 선교국장님으로 또 많은 이제 수고를 하시게 되겠는데요. 예, 오늘 지금 급하게 또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예,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교사님 뭐 이제 새해 들어서 많이 바쁘시죠? 예, 저도 새해 인사가 늦었네요. 예. 네. 예. 선교사님 우선 급한 대로 저희들이 좀 올해 그 KWMA가 또그또 통계를 발표한 것을 저희가 보았고요. 예, 예. 선교사님께서 또 특히 우리 선교계 최일선에 서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으로 이런 동향이나 이런 것을 또 저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하고 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네. 네. 네, 지난, 주간에 KWMA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저도 KWMA의 정책위원회 한 명으로 초대를 받아서, 2015년 12월 말 한국 선교사 파송 통계를, KWMA 연구개발실에서, 보고된 내용을 받았습니다. 12월 말 현재로 170개국에 27,205명, 이렇게 볼때 작년 한해 동안 528명의 순으로 증가했다는 그런 통계죠. 이 통계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어쨌든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다, 한국교회 쇠퇴다라는 이런, 움직임과 염려 속에서 그래도 선교사들이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선교계가 특별히 우리 현장 선교사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선교의 위기들이 다가온다는 거죠. 최근 몇 년을 볼때 증가 숫자를 보면 작년이 제일 작았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교회들이 그동안 한국 교회 선교에 대한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간과하고 교회들이 직접 눈에 보이는 열매를 금방 느낄 수 있는 한국 교회가 이웃에 필요한 빵을 위한 복지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현상들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국 교회 숫자에 대한 매력보다는 이제 얼마나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정말 선교의 현지의 영혼들과 부딪히면서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에 한국 교회가 선교의 거품을 빼는 또 자승을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죠. 특별히 선교 현장의 선교사들을 정말 한국 교회가 열심히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한다면 아직도 한국 교회는 선교사와 함께 깊이 지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중심들을 한국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교 현장에서 아직도 여러 가지로 방황하고 또 본질적인 사역의 부분을 언저리에 있거나 다른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드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한국교회 선교 현장이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강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도 그러고 한국교회 KWMA도 이제는 현장 선교사 케어, 현장 선교사들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연장 교육이라든지 이제 정말 한국교회가 이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에 초점을 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반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교회는 여전히 세계 선교를 위해서 무슨 일보다도 앞장설 준비는 아직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현장 선교사들이 훨씬 더 정신을 차리고 본질적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어떤 희생과 또 어려움도 감내하면서 주어진 사명 따라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한국교회 큰 위로가 되고 한국교회를 통한 세계 선교의 큰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이를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 그리고 또 이제 지금까지 우리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올 지난 한해참 열심히 선교 사역들을 하신 거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선교지에서의 사역의 그 동향이라든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열심히 수고를 하시는데, 그 어떻게 또 평가를 해주시는지, 1년 뭐 선교 농사를 지었다라고 좀 표현을 한다면, 우리 나가 계시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지난해 선교 활동이라든지 선교의 열매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우리 전체 KWMF 선교사회 회장님으로 또 어떻게 좀 평가를 해주실 수 있는지요? 지난해 2015년 2월에 저희들이 KWMF 주관으로 지도력 개발 회의와 또 뭔가 한국 교회 현장 선교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한국 선교의 반성과 혁신이라는 그런 귀한 모임을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리더십들과 또 선교 관련 리더십들과 또 미주나 또 선교 현장의 리더십들이 함께 모여서 발리에서 한 주간 고민을 한 것을 우리 김정한 선교사님도 기억할 줄 압니다. 어쨌든 작년 한 해는 우리 현장 선교사들도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반성과 성찰의 그런 시간을 곳곳에서 많이 보고 저 역시 현장을 다니면서 느끼기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긴장을 해서 뭔가 본질적인 사역을 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여러 지역을 보게 되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교 현장의 환경이라든지 선교 현장에 흐르고 있는 한국 선교의 어떤 정서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기는 무리한 여러 가지 그런 장애 요소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의 각성과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서포트하고 함께 어우러질 한국 교회와 특별히 미주 한인 교회들과 선교를 함께 감당하고 있는 거룩한 삼각관계인 선교 본부와 교회와 선교사들이 어우러져서 뭔가 더 본질에 충실하는 한국교회 선교로 나아가려고 할때 서로가 도와주며 서로가 격려하며 나아갈 때 한국 선교도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평가하기는 2015년은 어느 때보다도 양적인 포커스보다 이제는 질적으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진 모습을 곳곳에서 보면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한국교회의 변혁을 2016년에는 크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또 우리 교계에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이 사실은 선교의 동반자들이신데요. 또 우리 선교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과 미주 또 아니면 디아스포라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또이 선교적으로 어떻게 좀 같이 동반자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지 좀 격려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원교회들이 한국교회나 미주한인교회나 여러 참이 세계 선교에 함께 소명을 받은 교회들이 참 많이 수고를 했고 어느 나라나 어느 시기에 볼수 없는 그런 획기적이고 놀라울 만한 한인들을 통한 세계 선교에 동참을 이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더 선교에 대한 동기나 선교에 대한 본질이나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지 궁극적으로는 현장에 있는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 교인들이 그 성도들이 성장하고 이제 나아가서는 그 성장된 교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들이 비선교지에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데까지 이제 우리 한국 교회나 미주 한인 교회들이 선교사에 대한 관심이나 선교 어떤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에 관심보다는 현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현장에 있는 영혼들과 현장의 교회들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 현장의 안타까움과 어려움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물질만 후원하던 그 차원의 한 단계를 더 넘어서 함께 기도하고 기회가 되면 함께 그들과 터치할 수 있는 그들과 함께 인커네이션을 반딩을 할수 있는 그런 좀더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후원교회와 또 보내는 교회로서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만 더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또 네. 선교사님께서 현장 인도네시아에서 33년 사역 중에 제가 알기로는 현지 선교사들을 또 발굴하고 훈련해서 파송하신 그 아주 특별한 사역들을 또 하셨는데요. 그런 쪽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귀감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격려를 해주실 수 있는지 현지 교인들을 선교사로 발굴해서 파송하는 그런 선교 사역에 대해서 또 어떻게 직접 많이 하셨었는데요. 어떤 점 격려를 주시면 좋을까요? 그동안은 우리가 선교에 동참한다고 할 때는 상당히 좀 가시적인 선교지에 교회당을 짓고 선교지에 고아원을 짓고 가시적인 프로젝트 위주로 한국 교회가 많이 지향해 온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건물이나 프로젝트가 아니라 선교는 결국 선교지의 영혼을 구하고 그 영혼들이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교회들이 나아가서 선교적 교회로까지 가는 데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젠가 랄프 윈트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당신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하나의 큰 과오가 있었다면 너무 처치 플랜팅이라는 포커싱한 그 선교 운동에 대한 솔직한 잘못을 시인하면서 선교는 처치 플랜팅에서 거쳐서 되는 게 아니라 미션 플랜팅으로 선교지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까지 나아갈 때 360도의 원의 그 선교의 목적을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선교지에서 한 20년 이상, 30년 하시는 선교사님들은 현지인들에게 사역들 이양, 리더십을 이양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들이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시니어 선교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한 지가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 각 선교사들이 개인의 사역의 스테이지가 어디에 와 있는가? 아직도 여전히 선교사가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제 동반자의 선교에서 나아가서는 우리 선교사가 그들을 돕는 파티시폰으로 나아가서 그들이 할수 있게 하고 뒤에서 어떤 인커리지 하는 격려해서 정말 선교지 교회들이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그래서 선교사는 진정한 선교사를 낳아야지만 참 선교사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교지에서도 계속해서 펼쳐지는 그 선교지 교회들도 세계 선교의 명령에 대한 큰 부담을 갖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시니어 선교사들의 역할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끝으로 선교사님 올해 남가주에서 아지사 대학에서 우리 선교사 대회가 열리잖아요. KWMF하고 KWMC 대회가 6월 3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데 이 방송을 듣는 그 선교사님들께서 좀 이번 대회에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좀 초청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171개국에 2만 7천여 우리 한국 동역 선교사님들께 새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정말 어려운 곳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우리 동역 선교사님께 먼저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매 4년 모이는 한인 세계 선교대회가 그동안은 시카고에 열렸지만 이번에는 LA로 옮겨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함께 선교 현장의 아픔들도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우리 동역자로서로 크게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새로운 비전을 얻는 그야말로 선교사들의 영적 대축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지만 함께 동참하셔서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새로 발견하는 귀한 행사에 초대합니다. 6월 1일부터 KWMF 한인 세계 선교사 대회가 시작되고 곧 이어서 그 다음 주간에 한인 세계 선교 대회가 KWMC 주관으로 열리게 됩니다.
바라긴 이번 6월에 아주사 대학에서 만나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또 초청과 아울러서 격려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선교사님 갑자기 연락드렸는데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또 우리 선임 선교사님으로 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을 이끌어가시는 또 우리 대표로서 계속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를 예,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국 선교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